공간에 활기를 불어넣는 아이템으로 자기 소품이 인기입니다. 봄을 떠올리게 하는 부활절 달걀 장식부터 부드러운 패턴의 테이블웨어까지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자기 소품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한국적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전통 고가구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 새로운 개념의 전통 가구는 인기 아이템입니다. 병원 인테리어의 핵심 포인트는 환자에 대한 심리적 배려입니다. 한 병의원 전문 인테리어 회사는 환자를 배려하는 열린 공간 개념의 클리닉 공간을 추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일이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아트 타일은 특색 있는 공간 연출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는 물론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조석이 천연석 못지않은 고품격 건축 마감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석을 가공해 만든 글로송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디자인에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어 눈에 띕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랍니다. 오늘도 인테리어 분야의 알찬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1월 넷째 주 KIB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기자기한 자기 소품은 공간을 시적으로 바꿔주는 탁월한 아이템입니다. 한 명품 자기업체가 선보인 이스터에그는 봄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핀란드 특유의 패턴 디자인이 담긴 테이블웨어도 사랑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소품숍에 가면 벌써부터 봄을 겨냥한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에 띕니다. 한 명품 자기 업체에서 부활절 소품으로 선보인 플로랄 에그 오너먼트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투명하리만큼 흰 자기로 제작된 이스터 에그와 구스 에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에그 오너먼트들은 봄을 상징하는 예쁜 모티프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1790년부터 시작된 플로라 다니카 식기 라인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물망초, 아네모네, 푸른머리 되새 같은 시적인 그림이 봄의 신호로 다가옵니다. 이스트 에그에 달려있는 그 리본이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창문이나 가지 등에 활용하셔서요. 이렇게 달아두시면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보시면 이제 뚜껑이 달려있는 큰 구스 이제 에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으셔서 비스킷이나 과자 같은 거 담아두셔도 되고 초콜릿 같은 거 담아두셔도 아주 좋고요. 한편 핀란드의 한 리빙업체가 선보인 이 테이블웨어는 기존 도자 식기 라인과 차별화된 부드러운 곡선과 간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데요. 컵과 볼, 접시와 티포트 등 다양한 제품 구성을 바탕으로 수십 가지 조합이 가능해 어떤 상황에도 어울리는 테이블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기 패턴 디자인은 시골에서 교회를 거쳐 도시에 이르기까지의 즐거운 여정을 주제로 한 것인데요. 제품의 유기적이고 그 심플한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소재는 매끄러운 유기 그 질의 그 웜 화이트 컬러 자기인데요. FDA 안전검증을 거친 무독성 원료로 친환경 공법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운 날씨에 자꾸만 몸이 움츠러드는 요즘 조금이라도 빨리 따뜻한 봄 기운을 느끼고 싶다면 매력적이고 아기자기한 자기 소품으로 생활 속의 시적인 아름다움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서구식 주거 문화에서도 가구 하나쯤 전통적인 것을 사용해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대 가구의 실용성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함께 갖춘 새로운 형식의 전통 가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리엔탈리즘과 한국적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전통 고가구가 인테리어 가구 아이템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방식의 고가구는 물론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한 인테리어 가구까지 갖춘 가구숍인데요. 전통 고가구의 하나인 반다지에서 따온 이름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반다지 고가구는 옛 물건도 주고 취급하고 자재를 잘 선택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가정 가구를 주로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구의 특징이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포인트 역할하는 그런 가구로 선택을 많이 하세요. CD장, 수납장과 세트로 구성된 거실장은 전통 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전통 목가구와 현대 가구의 아름다움을 함께 담은 콘솔,
그리고 쌀 보관함으로 사용하던 뒤줄을 변화시켜 만든 테이블도 우리의 물건을 현대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아, 주문 제작하면은 저 고객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가구를 오래 두고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그렇게 갑니다. 아, 주문 제작을 하게 되면 뭐 일정 기간 동안은 수리할 필요가 없고 수리 부분은 이제 우리 옛날 가구를 복원한다는 얘기죠. 이 가구숍은 이렇게 조상들의 애환이 담긴 전통 고가구의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앞으로 찾는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 어떤 병원에 가든 불안감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요. 때문에 병원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것이 환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일 겁니다. 고급스럽고 미래적인 공간 연출로 주목받고 있는 한 병의원 전문 인테리어 회사를 찾아 그 노하우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최근 병원 인테리어에서는 깔끔한 하얀색 벽이 최고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소위 호텔급 VIP 명품의 슬로건을 가지고 최고를 지향하며 새로운 모델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 전문 인테리어 회사는 메디컬 공간에 미래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도입시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선을 배려하는 그런 병원을 제가 디자인하고 있고요. 추가를 한다면 요즘에 유행에 뒤지지 않는 그런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의 경우 환자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배려가 중요시되는데요. 이러한 전문성을 고려해 이 업체에서는 고급스럽고 병원 같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며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디자인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주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 환자들을 위한 공간 연출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조명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마감재 사용으로 여성 환자들을 위한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고급 파우더룸과 휴게실 등 다양한 배려 공간들을 구성했는데요. 산모들이 들어와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응접실 같은 분위기로 동선을 배려하고 또 간호사와 그 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료실과 수술실과 그 대기실을 압축시켜서 디자인을 했고 편안한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병원의 브랜드 특징을 상징적으로 담아 강렬하게 나타내주면서도 그 공간을 환자들이 편안하게 둘러보고 치료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 개념의 클리닉 공간이 이 업체가 추구하는 병원 디자인의 특징인데요. 이 밖에 산모와 아기를 위한 병원이라는 특성에 맞춰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 구성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매일 볼 수 있어서 약간 기운이 나요. 그리고 이 넓은 공간을 응접실 느낌으로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네, 내 집 같다고 어떤 분은 누워서 책을 보시더라고요. 이렇듯 병원 인테리어는 공간의 기능적인 면과 환자의 심리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업체에서는 충분한 사전 지식과 환자 심리를 반영한 색감에 대한 노하우 등을 디자인에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주어진 공간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최대의 경제적인 효율과 극대화된 가치를 디자인 철학으로 삼고 있는 병의원 전문 인테리어 회사. 병원 인테리어의 차별화와 전문화를 강조하고 21세기형 병원 실내 건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 타일은 이제 단순한 마감재가 아닌 예술 작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패브릭, 금속의 질감까지 표현해내고 디자인과 크기도 다양해 조합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어 더욱 인기입니다. 이리저리 자르고 붙여서 손수 만든 인테리어 소품.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런 소품들로 집안을 꾸민다면 그 행복감은 두 배로 커질 텐데요. 특히 요즘은 각양각색의 타일을 이용한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트 타일은 모양을 만들고 색을 입히는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형태와 다양한 컬러감이 특징인데요. 타일의 재질과 디자인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타일이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언뜻 보기에는 과연 이게 타일인가 할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되었고요. 독특한 소재나 느낌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그 타일에 대한 그 느낌이 새롭게 재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200도 이상에서 구워낸 자기질의 타일은 강도가 센 편이라 바닥과 벽, 어떤 공간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처럼 타일이 다양화되면서 단순한 바닥 마감재가 아닌 실내의 포인트 벽지처럼 사용하거나 다양한 장식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재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최근에는 타일이 나무와 패브릭, 금속까지 다양한 질감을 표현하고 있어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타일의 디자인이나 특성, 그 색상이나 느낌을 잘 활용하시면은 그 어떠한 공간에도 그 타일의 그 색상에 맞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타일의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주방이나 거실뿐만이 아니고 침실이나 그 외 실내외 공간에도 그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있습니다. 유명 화가의 그림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트 타일. 벽면과 바닥을 넘어 새로운 공간 연출의 특별한 멋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조석으로도 품격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강남 건영 주식회사의 글로토는 이태리 브레톤사의 특수공법으로 제작된 고품격 마감재로 제2의 천연석이라 불릴 정도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이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급스러운 공간 연출을 위한 건축 마감재로 인조 화강석과 인조 대리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비표 페인트의 자회사인 강남건영 주식회사의 글로토는 업계 최초로 KS 인증을 받은 인조석재인데요. 자연석을 인위적으로 가공해 만든 독특한 문양과 색상으로 은은함과 부드러움을 가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석을 일정 규격으로 파쇄한 후 백시멘트, 알료 등을 혼합해 진공 진동 방식의 국제 특허 방식으로 만든 타일 형태 제품입니다. 진공과 함께 국제 특허 기술인 진공도 함께 주어 공국을 대부분 제거하기 때문에 오염도와 강도 면에서 보다 높은 품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브레톤사의 특수공법으로 만들어지는 글로토는 제2의 천연석이라 불릴 정도로 내구성이 강합니다. 정밀한 배합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강하고 어떤 기후 조건에도 성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또한 다른 자재에 비해 공사기간과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시공성, 다양한 무늬의 패턴과 폭넓은 색상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글로토는 공항 노비나 백화점, 또 아파트, 문화센터 등 어느 곳이나 시공이 가능합니다. 균질한 질감을 유지할 수 있고 오염이 심할 때는 연마 작업만 하면 새로 시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첨단 공법을 바탕으로 색상과 질감, 강도 면에서 어떤 자재보다 우수한 건축 자재로 호평받고 있는 강남건영 주식회사의 글로톤. 품위 있는 생활 공간을 연출하는 고품격 건축 자재로서 앞으로 건축 문화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희입니다. 이번 주 주요 단신입니다. 2012년 춘천에 예술인 공방과 콘서트홀 등을 갖춘 국내 최대 예술 도시 다암 예술원이 들어섭니다. 건축과 디자이너, 예술 애호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국판 바우하우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10년 맞이 특별 이벤트가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욕실 패키지 콘셉트 스위트를 선보이고 행사 상품 구매 시 고객에게는 욕실 제품도 증정합니다. 공모전 소식입니다. 아이디어 인터내셔널 디자인 엑설런스 어워드의 마감이 오는 25일까지입니다. 상업적 상품, 커뮤니케이션 도구, 환경, 가전기구 등을 주제로 한 디자인을 제출하면 됩니다. 레드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 2010의 일반 등록 마감이 오는 22일까지입니다.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욕실, 조명 등에 대한 혁신적인 디자인을 찾고 있습니다. 추가 등록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해외 전시회 소식입니다.
그리스 테살로니키 국제가구 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영국 버밍햄 국제 인테리어 박람회가 24일부터 개최됩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창호 박람회와 우크라이나 키예프 건축 유리 박람회는 25일부터 동시에 개최됩니다. 최근 6한 이론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강추위가 계속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에코 인테리어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